헬로 자그레스 저희 킹덤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들께 킹덤 안녕하세요. So get to know us more with the Korean updates and make sure you guys watch till the end to not miss the fun. So let's get started. Yep. 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소개할까요? 네. 저는 비의 왕국을 담당하고 있는 아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덤에서 두뇌왕국을 맡고 있는 아이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킹덤에서 미의 왕국을 맡고 있는 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의 왕국을 맡고 있는 자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름의 왕국을 맡고 있는 시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벚꽃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무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킹덤의 리더이자 변화의 왕국을 맡고 있는 단입니다. 이제 컨셉은 한 3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3년 정도 전에 제 프로듀서님께서 이러한 컨셉을 갖고 계시다는 걸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루이 형을 처음 본 멤버인데, 루이 형은 참 사람이 친절할 것 같았어요. 뭔가 딱 따뜻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약간 자한이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까무잡잡하잖아. 그래가지고 태닝 받았나? 아이만 형은 자꾸 처음 보는데 자꾸 웃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형은 진짜 그냥 해피바이러스겠다, 재밌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아서 형을 봤을 때 오! 잘생겼다. 그리고 우리 단 형은 제가 사실 루이 형이랑 둘밖에 없을 때 들어오셨는데 처음에 약간 그 동물의 왕처럼 저가 약간 견제를 했어요. 근데 점점 알고 나니까 견제할 수 없는 형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무진 형은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음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형은 뽑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할 말이 많은 바로 숨을 들여 마시는데. 저는 사실 모든 계절 중에 이제 겨울을 좋아하고 또 눈이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반이랑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원래 아이반이었거든요. 제 원래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뺏겼죠? 아이반이 또 피부가 너무 하얗기 때문에 눈에 얼굴 찰떡이죠. 난 기억이 안 나.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처음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너무 특이하고 유니크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그 참고할 내용이 네, 선배 보통 아이돌 선배님들이나 무대를 찾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긴 하지만 뭔가 저희의 세계관이나 그런 것들을 확실히 표현하기에는 찾아보거나 좀 네, 그런 것들이 좀 표현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모든 문화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문화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많은 팬분들을 다 너무 사랑하지만 저희가 혹시라도 또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문제로 되게 저희에게는 좀 어려웠고 그리고 이런 또 컨셉들이 저희가 세상에 없는 곡을 만들자 세상에 없는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돼서 좀 탄생된 곡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처음 곡을 받았을 때 아 이걸 어디에다가 참고를 해야 할까 라고 했는데 진짜 레퍼런스 곡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야 했었고 또 이런 감정 표현도 그렇죠. 감정 표현도 좀 연구해야 하고 어떠한 표정을 지어야 될지 그래서 아 그럼 이제 아무런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만의 것을 또 저희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연도에 올해 목표는 신인상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판타지 놀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성장해서 다크호스까지 다크호스? 네. 그게 애드립인가요? 네. 킹덤을 서치하면은 되게 조금 네임 워낙 갖고 있는 네임밸류들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킹덤하면 가장 먼저 단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들 킹덤이 되고 싶습니다. 팬분들도 너무 많은데 대면 팬 사인회도 꼭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얼굴 보면서 저희가 저희 무대를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팬들 앞에서 저희 무대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냥 얼굴 보면서 진짜 직접 얘기도 하고 싶고 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얼른 풀리길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김메이커가 여기 앞에 딱 앉아서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한번 안 하고 쳐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에 또 다 넘어오는구만. 있던 게 저. 시간 끝났습니다. 아쿠사야카무. 네, 아 저희가 진짜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킹덤을 미리 알아봐 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진짜 우리에게 말 그대로 킹메이커 저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하루빨리 인도네시아에 찾아가서 직접 네, 얼굴을 마주보고 진짜 그 아쿠사야 까무를 얼굴을 보면서 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꼭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네, 밥도 잘 먹으면서 우리 힘내서 같이 네, 또 꿈을 꾸면서 좋은 무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이제 킹덤 원픽이라는 또 게임이 들어왔어요. 그냥 이거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첫 번째 가장 못 일어나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요즘 난 인정 못해. 자, 두 번째 왕의 이름과 성격이 제일 잘 맞는 멤버는 왕의 이름과 성격이 하나 둘 셋. 네, 태양의 왕국이 만장일치 나. 그렇죠. 근데 이거 다 만장일치 나는 뭐 선물 있나요 혹시? 없나요? 네. 게임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멤버를 하나 둘 셋. 이거 만장일치 나오면 선물. 진짜 만장일치. 진짜. 네. 잠깐만. 가장 많이 먹는 멤버를 이거 두 손가락으로 합시다. 하나 둘 셋. 야, 난 뭐야 그러면? 이것도 만장일치잖아. 만장일치. 그리고 제일 지저분한 멤버는 제일 지저분한 멤버? 아 잠깐만. 잠깐만. 나 거기서 거기. 하나 둘 셋. 아, 이건 그냥 자신을 할까요? 그럴까? 자기 투표? 아 그냥 나해. 내가 줄게 빨리. 아니 이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너 잠깐만. 카메라 잡아요. 잠깐 꺼주세요. 회의 좀 하자. 형이야? 장난 안 그러셔도 돼요. 오케이 장난이고. 자, 움직이고 운동하는 걸 참 우리 그거 벌써 우리 이거 못했다. 만장일치. 아, 아시면 돼. 움직이고 운동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자, 생각해. 움직이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 교정 갔어. 움직이고 하는 거? 저 운동만 하는 거 좋아해요. 진짜 많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멤버는 저 지금 확실히 생각하고 있어. 아, 저도요. 운동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멤버. 하나, 둘, 셋. 맞나? 모르겠다. 많이 움직여요, 이 형. 시원하죠. 부지런한 거. 근데 운동하는 걸 좋아. 운동은 아니에요.
무한을 좋아해. 아이, 자, 됐다. 다음 거 반장의 시도 나왔다. 샤워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멤버는 하나, 둘, 셋. 누굴 띠시고 봐. 여기로. 저요? 자, 다음 질문은 스킵하고 싶네. 네? 자, 화나면 제일 무서운 멤버는 하나, 둘, 셋. 왜 나 이걸 했지? 이거 예. 뭐, 이거 진짜 이거 뭐. 누구나 다 화나면 무섭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가장 말이 많은 멤버는 자, 이거 바로 나왔다. 하나, 둘, 셋. 왜 나요? 예. 잠깐만. 이거 다음 것도 완전 만장일치야. 슬픈 영화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여긴 굳이 슬픈 영화를 볼 필요도 없어요. 약간 결혼식장에서 되게 행복할 때도 울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저희 네,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네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게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굿! So hope you guys enjoy and get to know us more with the games. And don't forget to watch our latest music video, Karma. And thank you, Korean Updates, for having us. And let us meet again for another part of story from each king in the future. So please give your support and love for Kingdom. 다 같이 드림 다시 신발 준비.